자, 96번. 부등식도 지수함수와 똑같죠? 풀어보겠습니다. 1번. 2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제곱은, 자, 이것도 2로 만들어 보십시다. 2의 4제곱이고, 이게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5제곱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2의 4, 아, 저, 2의 2분의 9제곱 되죠? 2의 4제곱과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9제곱. 그러면 2의 2분의 9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9x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하자? 어차피 얘도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의 방향과 지수함수의 부등호 방향은 일치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9x 플러스 2분의 9도 똑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면 이거 4x 되고요. 얘 넘어가면 2분의 6배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2번. 얘는요 2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럼 여기 2분의 3 바로 곱합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2이기 때문에 증가함수, 부동호 방향도 일치하다. 그러면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은 크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6보다. 자, 양변에 2 곱해서 3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60x 마이너스 12. 이왕하면 63x는 마이너스 15, x는 63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자, 이거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5, 21. 그래서 아, x는 마이너스 21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요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 3분의 1에 2x 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의 3제곱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에 3x 플러스 6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죠. 얘는 루트 3이니까. 그래서 2분의 1x. 자, 일단 지수끼리 정리하는데요. 지수. 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나옵니다. 맞죠? 감소함수거든요. 그리고 곱하기 나오면 지수끼리 더해야 돼요. 그러면 3x랑 2분의 1x 더하면 2분의 7x 플러스 6. 자, 정리합시다. 요거 이해하면 2 곱합시다. 4x 7x 플러스 12. 이해하면 3x는 작거나 같다. 이거 넘어갔으니까 이리로 갔다 보면 되죠.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 보면 얘는 형태를 좀 봐야 되는 게 밑이 x예요. 그래서 밑의 그 범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라면, 그러니까 감소함수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의 2x 더하기 5 제곱은 x의 3x 마이너스 2 제곱일 때 얘가 지수함수의 덩어리가 좌변 쪽이 더 크기 때문에요. 지수의 크기는 우변이 더 큽니다. 감소함수라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 이해하면 x, 얘는 7. 자, 일단 보면 x는 0하고 1 사이라고 가정되어 있는 반면에 답을 풀어보니까 10을 정리하니까 x는 7보다 커. 따라서 여기는 만족하는 해가 없죠. 그럼 얘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5번에 x가 1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x의 2x 플러스 5제곱과 x의 3x 마이너스 2제곱에서 지수만 비교하면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당연히 이거 풀면 x는 7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당연히 부등호만 반대일 거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따라간다면 x는 1보다는 크고 7보다 작아야 되겠죠. 전제 조건이 1보다 큰 거고, 그리고 그때 식 정리하니까 x가 7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97번. 지수함수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부등식이니까 밑만 잘 봐주면 돼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자, 일단 얘 정리합시다. 2의 그릇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2x 제곱이죠. 자, 그리고 얘는 2의 2분의 1 제곱의 역수를 한 겁니다. 맞죠? 맞니? 2의 2분의 1 제곱의 역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인데 8x랑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지수의 형태는 분호방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 4x가 형과 좌표 나왔고요. 2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가 형과 좌표 나왔고 x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다. 그리고 뭐 등호도 성립하고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려 마이너스 2와 0이 최대와 최소값이죠. 0, 마이너스 2. 문제에서 두 개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98번 문제에서 19등식이 나왔습니다. 두 개씩 끊어서 풀면 되죠. 자, 첫 번째 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48, 20이 넘어가면 21 되죠. 얘는 아니 27이니까 27 되고 문제에서 3의 2x제곱. 자, 얘는 3의 3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는 3의 2x제곱이죠. 따라서 2x는 3보다 크고 나왔고 x는 2분의 3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놈 풀어야 되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3의 2x제곱 플러스 21 그리고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6. 자, 얘는 형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치환해서 풀어야 되죠. 일단 이항 정리하고 치환하고 해야 되겠죠. 이항부터 좀 하겠습니다. 3의 2x제곱, 얘는 뭡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이것도 바로 바꿉시다. 넘어오는 거는 마이너스지만 요거 3이죠. 3 그러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제곱 맞죠? 마이너스 6 넘어오면 플러스 27은 0과 잡혀 나갔다.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자, 3의 x제곱을 t라고 한다면 당연히 t는 0보다 클 겁니다. 범위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보다 잡혀 나왔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t-3 t-9는 0과 잡혀 나왔고요. t는 3하고 9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3의 x승이기 때문에 9는 3의 제곱, 또 얘는 3의 1제곱. 결론, 3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는 1과 2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이게 연립이기 때문에요. 두 개의 공통 부분만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정수의 개수죠. 그러면 1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한 개, 1번입니다. 99번 봅시다. 부등식 2의 x제곱 마이너스 32는 그리고 3의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7은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된대요. 자, 두 개 곱해서 양수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2의 x제곱 마이너스 32가 양수이고 그리고 3의 x분의 1승 빼기 2, 아, x분의 3의 x제곱 분의 1 빼기 27도 양수이다. 맞죠? 첫 번째,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인데 둘 다 음수는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자, 얘를 정리합시다. 얘는 2의 x제곱은 32보다 크다, 2의 5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x는 5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자, 얘는 넘어가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 넘어가면 3의 3제곱보다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 x가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죠. 자, 근데 이걸 둘 다 만족해야지만 이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둘 다 만족하려면 연립 방식을 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x가 5보다 큰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죠. 그럼 두 번째 정리로 볼게요. 두 번째 정리로 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2가 음수이면 3의 x제곱 분의 1 빼기 27도 음수이다. 이거고 똑같이 정리할게요. 그럼 2의 x제곱은 2의 5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x는 5보다 작다. 마찬가지입니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7보다 작다. 마이너스 x는 3보다. 이거 3의 3제곱이죠. 자,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결론, 여기서는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되죠. 둘 다 음수해야 되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죠. 자, 그러면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 있는 값 y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개수 y를 뒤에서 한 표도 빼고 더하기라면 7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0번. A 곱하기 36의 x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6의 x제곱 더하기 6. 자, 이게 지금 6의 x제곱의 덩어리가 보이죠? 그래서 6의 x제곱을 쌤이 t라고 둘 겁니다. 근데 지금 a와 b 미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풀 건 없어요. 10만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10 간단하게 만들면 얘는 t제곱이니까 a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t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풀었을 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유추를 할 수 있죠.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는데 내가 지금 6의 x제곱을 t라 했거든요. 그럼 얘는 6의 1제곱과 6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겁니다. 6은 증감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맞죠? 얘가 지수니까. 자, 그러면 t는 6분의 1과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로 이거 형태 찾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걸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 중3 때 2차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자, 두 근이 6분의 1과 6으로 나오고 사이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고차은 a로 나오겠지만 문제에서. 얘는 t-6, 또 t-6분의 1. 요렇게 돼야 돼. 맞죠? 자, 이런 식이 된다. 이제 이거 뭐 하자. 정리합시다. 이 정리하면 얘 나오겠죠. 그러면 a의 t제곱. 자, 이거 분수 나오기 귀찮으니까요. 쌤이 t-6분의 1 하지 말고 6 아니다 그냥 합시다. t-6분의 1 분수 나와서 쌤이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면. 자, a의 t제곱 두 개 합합니다. 마이너스 6분의 37t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1 이건 0과 잡다가 맞다 갖다 풀면요 at제곱 마이너스 6분의 37at 플러스 a가 0과 잠깐 바꿔줘. 자, 내가 지금 답을 가지고 만들었는 게예요. 그러면 자, 답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이 식인데 이 식과 이 식이 일치해야 되죠. 똑같은 정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이 a값이 6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a가 6인 걸 알아냈어요. 자, a가 6이면 자, 여기 6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요 놈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37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b라면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요? 37이 되겠죠. 문제에서 a와 b의 합을 더하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3입니다. 101번.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 x가 이걸 만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b도 이 식을 만족하는 해거든요. 그럼 해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a 두고 합시다. 자, a는 3의 x제곱을 보여줘. 이제 3의 x제곱을 무조건 말한다? t라 한다. 그리고 이거의 범위도 구한다. 됐어요? 자, 식부터 바꿉시다. 3의 제곱은 9입니다. 그럼 9t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2t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9는 0이에요. 자, 이거는 지수 부등식이죠. 자, 정리할게요. 얘는 9t, t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t값은 9분의 1 또는 t의 값은 9가 돼. 맞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쓸 수 있고요. 그러면 3의 x제곱이 9분의 1 또 3의 x제곱은 9죠. 그럼 x는 역수의 제곱 마이너스 2 또는 x는 그냥 제곱 2가 돼. 자, a는 끝났습니다. 자, b 정리합니다. b는 4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쌤은 어떻게 풀겠다? 2분의 1의 x제곱을 말하겠다. t라 하겠다. 이런 건 당연히 양수입니다. 감수함수지만.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죠. 인수분하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4는 0보다 큽니다. 맞죠? 그러면 t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t값은 2보다 커야 되는데요. 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t값이 0보다 크거든. 맞죠? 그러면 t가 2보다 크다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t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 얘가 2보다 크대요. 그럼 다시 얘는 2분의 1의 x제곱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역수니까. 자, 감수함수예요. 뭐로 한다? 부등호는 반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래서 A와 B의 범위를 자, A는 해고 B는 해가 범위로 나왔는데
각각 구했어요. 근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있는 거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느 원소에 합을 구하라 했지만 교집합이니까 딱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마이너스 2. 102번 모든 시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는 x가 2차죠. x는 지수함수와 영향이 없어요. 얘는 지수함수에 올라가 있는 지수에 x가 있거든. 그럼 얘는 치 안에서 풀어야 되고 얘는 그대로 풀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2차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시수에 대해서 2차함수가 0보다 크려면 가장 낮은 꼭지점 이 뭐가 돼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 말은 그래프가 붕 떠 있다는 말이고 그래프가 떠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해가 없다 또는 뭐 판별식이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바로 쓸게요. 자 얘를 쌤에 묶어봅니다. 마이너스 2로 자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빼기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쌤이 4분의 1로 바로 쓴다. 그럼 2의 k제곱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의 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판별식 쓰면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요것도 봐봐. 이제 2의 k제곱을 뭐라 하자? t라 하면 되나? 2의 k제곱을 t라 하고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t-2제곱이니까 바로 풀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에서 t를 뺀 겁니다.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인수분해하면 t-4와 t-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t값은 1과 4 사이입니다. 라고 되어있죠. 자 당연히 t의 범위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해가 됩니다. 단 내가 치환 해줘야 되죠. 다시 역치환. 그럼 얘는 2의 1제곱 얘는 2의 4제곱 맞아요? 이해됩니까? 아니 2의 제곱 미안 2의 제곱 얘는 2의 0제곱이죠. 자 따라서 k의 값은요 0하고 2 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됩니까? 그래서 답은 0하고 2 사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는 x가 지수함수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넣고 시작해야 되겠죠. 당연히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식 자체는 t제곱 마이너스 8t가 됩니다. 2의 3제곱이 8이니까요. 플러스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일단 꼭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얘랑 다른 문제입니다. 얘는 x에 대한 2차 분분식이야. 그래서 모든 시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조건이었지만 얘는 x에 대한 2차 분분식이 아니고 t에 대한 2차 분분식 형태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t가 양수이기 때문에 모든 양의 실수 안에서 성립하는 말입니다. 자,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해 보면 얘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풀어야 될 것 중에서 얘 지금 접어놔야 될 거 그래프 모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말고 저 꼭지점 찾아냅니다. 그러면 t-4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되고 자, 이 그래프 찾아내면 얘는 꼭점이 4, k-15가 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점이 지금 뭐다? t가 4일 때 나오는 그래프. 근데 봐봐, 문제에서 x축이 y축이 정도 있을 거야. 이게 y축이라고. 맞죠? 왜 y축을 구분했나? 이 문제에서 나온 거는 t값이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래서 어디부터 본다?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당연히 포함 안 했죠. 색칠 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만 보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저 y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y축 여기 있어야 되죠? 저 t축 T축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점 좌표는 지금 4, K-15이지만 이 문제에서 이 K-15가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Y값이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K-15가 0보다 크면 성립하고 K는 15보다 크면 성립합니다. 되겠어요? 자, 요런 그래프 문제 나와서도 한번 했었는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범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x제곱을 t라고 잡아서 치환 범위를 안 구해도 성립하는 문제 중에 하나면 나왔죠. 왜냐하면 이 값들이 여기에 대한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어떠한 그래프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데 오늘 x축이 여기 있어.
자, y축이. y축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이쪽 부분을 보지 않아요. 맞죠? 이쪽 부분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맞죠? 당연히 뭐 지금은 0일 때 값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답은 달라진다. 됐죠? 요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실제 답은 요런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은 가지고 있어라. 시안하면 범위. 요게 포인트입니다.